95점에 83점, 331포인트. 아, 많이 들어갔는데? 마리카의 방. 해야지 뭐 어떻게. 여기 한 개 몇이지? 하나 해방? 에티오피아 해방? 에티오피아가 딱 좋은데. 요 정도 사이즈거든요, 에티오피아가. 그래. 111인데 요 좀 이따가 협상하고 에티오피아 해방한 다음에 아 근데 이쪽 전쟁을 먼저 끝나겠네. 그러면은 자원프로 전쟁 먼저 끝나야겠어요. 자원프로 하나 남았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밖에서부터 먹어서 남은 점수는 조약 취소 해방 요거 하나 해방 42에 90점 그게 좋겠다. 오송가리 클레임 파파 클레임 끝났지? 개종 자원프로 84점 네 로켓 깔끔해졌고 요새 없애고 요새 이제 안 없애도 될까? 돈이 많아서? 왜 100일이야? 왜 100일이지?
자, 그러면 여기를 빨리 끝내고 플레이센터는 더 먹여야겠다. 그러면 빨리 끝내고 지금 과학장이 214퍼 에티오피아 하나 해방하고 카톨릭 콥틱이죠? 에티오피아 해방하고 나머지를 에티오피아한테 다 주고 바깥쪽부터 줘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분아트 안 먹으려나? 먹네. 과학장이 여기 페르시아를 하나를 주자. 줄 수가 없나? 영토 반환. 자, 그럼 시간 한번 돌려볼게. 몇 프로인지. 101%야? 반환해야겠다. 델리에게 반환이 되는데요? 오케이. 됐고. 에티오피아 강경에선 에티오피아 합병을 해야겠지. 바로 카파 지금 스웨덴이랑 동맹 안 됩니까? 달리 상점 명분, 믿음의 수호자. 칠와도 보고? 칠와도 보고 나쁘지 않은데? 간 김에 워썸가리도 같이. 아, 휴전이네요. 구자라트들 먹여야겠다. 소코카에서 구자라트가 제일 만만한데? 여기 땅 좀 러시아한테 팔까? 여기? 러시아 여기 땅을 못 건너가니까 팝시다.
독립 열망. 얘네 왜 자꾸 독립 열망이야? 200까지 올렸는데. 워송가드의 휴전이 되게 긴가 봐요. 28년. 구자라트가 27년이네. 구자라트를 봐서 꼭 해도 되겠네. 명나라는 잘 풀고 있나? 명나라 동맹이. 저기 무역기지 좀 잠깐만. 카파는 먹어야겠어. 조금씩 먹자. 왜냐면 성전 명분으로 여기를 먹으려면 카파를 몇 개씩 먹어야겠어요. 영웅의 1컷, 성지자 로열티 2컷. 오케이. 성지자가 800투컷이나 뜯어가네요. 나쁜 놈들. 자, 외교를 군사를 하나 더 가도 되겠는데? 기병 전투력. 행정도 하나 더 가도 되겠는데요? 지술대 믿음의 용도, 영광 경제 영역. 그리고 안정도 하나 더 받고 외교를 하나 찍어줘야지. 22테크 라임 주스. 라임주스 때문에 이제는 해공 공해상에 이제 오래 떠 있어도 되죠. 어트랙션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해군 사기가 0.5씩 증가했다. 마지막 다음이 이제 위성국입니다. 위성국 클라이언트 만들 수 있죠. 위성국과 새로운 전쟁병원. 이게 여기가 이제 이게 최종화입니다. 됐어요. 이제 외교는 써도 돼. 제국 시비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제 배가 필요가 없나? 잠깐만. 이제는 신대륙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 시비가 생겼으니까, 영국, 캐나다, 멕시코 동맹. 동맹을 좀 잘, 발판을 좀 잘 찾아봐서, 먹을 만한 데를 찾아봅시다. 요렇게 소국 같은 거, 브라질 동맹이거든요? 뭐 이런 거 괜찮죠? 그럼 배를, 라임주스 어차피 없으니까 불러도 되겠다. 일로 불러서 왕청. 오스만 서구화 했네. 우리는 천천히, 우리 군대는 저기 아메리카에서 싸우고, 요병력은 우리 대륙에서 싸우면 돼요. 또 만들었고, 성교사가 카스미르랑 라보레. 카스미르, 라보레. 미안하지만 빼주고, 좀 빼주고.
나 우리 빼줬는데 순혁 형씨도 어떻어? 정복스. 이거. 나보다 패드. 카이로 공성전 승리, 외교관 다이, A존과 구자 투정 끝났고요. 배가 이게 수송이 54니까 한 두 번 들어보낼 수 있는데 좀 가까이서 가고 먹는 게 낫겠죠? 가까이 가서 트램센에서부터 드랍을 할까? 잠깐만 곡물로 하사 브라질이랑 브라질 군대가 얼마지? 브라질 3만밖에 없으니까 이거 예, 50년 정도 드랍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 왕이 몇 살이지? 42세. 요거 36사단이랑 경력도 보충해서 한 50개를 만들어서 드랍을 해야겠다. 구자라트 전전선포 제육지명분 있죠? 제육지명분이 더 좋아요. 어슨가이도 좀 끝났고 어슨가이도 같이 때립시다. 이왕 간 김에 제국주의 자 이거 50개 만들려면 기병 15. 나머지 뭐 용병 쓰던지 하지 뭐. 저는 여기 먼저 드랍. 카파에도 제어진 명물이 생겼나? 그러네. 아니어도 이제 상관이 없네. 다 생겨서 그러면은 이거 그냥 에티오피아한테 먹여주죠. 땅이 이제 안 이어진데도 다 생기니까 제국주의 명분은 굳이 성전처럼 땅을 붙일 필요가 없어. 때리면 돼요. 우리가 때리고 싶은 나라를 골라서 때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병력은 섬을 일부러 좀 공략을 하고 섬을 좀 공략을 하고
식민지를 공략을 하고 본토 병력은 본토를 패고 플러스 끝났고 공성 당했나? 응급회사 확장한다. 여기도 먹혔네. 말타 제육주12 너무 과감하게 갖다 박는데? 전장고 다이 충원 속도 증가 만들고 개종도 이젠 다 됐구나. 말타 끝. 다시 내려서 이쪽으로 말타는 비지안에게 다시 줄게요. 토해지 마라 제발. 하나 둘 셋 여섯 개 우선은 실화부터 먼저 실화란에 보급합시다. 너무 많아. 뭐 금광도 있고 그런데 굳이 필요 없어. 200점? 어떤 거에나 먹자. 언제나 뿅. 50.4에요. 좀 기다려야겠네요. 품질 코디 됐지? 잡고
자, 키라 보호국. 스페인과의 전쟁이 있다는데? 상관없어요. 캘리포니아 뭐 이런 지역 있네. 그럼 여기 캘리포니아 같이 좀 기반을 마련한 데 내가 갈 수가 없나? 어디 보자. 식민지를 좀 식민지 지역을 내가 갈 수가 없나? 코어가 안 박힐 것 같은데. 수 없네. 만들었고 킬과 간격에선 구자라트, 콩고, 니콜, 구자라트 속국화. 구자라트 키우면 됩니다. 관계개선 외교관계가 58분의 5. 보호국은 외교관계 안 먹기 때문에 어순가들 키라에게 줄 수 있나? 키라한테 못 주네. 그럼 에티오피아한테 박을 수 있나? 박을 수 없다 그럴까? 아, 박을 수 없다고 나오겠네. 42퍼? 하나 남기고 먹지 뭐. 어차피 100점이 오버돼서 안 됐을 거예요. 콜투 암 영국. 나가시지 스페인. 굳이 거기 있을 필요 없는데. 남의 전쟁이 오케이. 키라 우리 보호국이니까 키라도 장교 파견. 돈 많이 쓰나요?